사랑이 이렇게 쉽게 증발하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2월에 출시된 신상 쿠션부터 색조, 비비크림까지 2월달의 핫한 제품들을 핫하게, 신랄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2월달의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매달의 살까 말까 컨텐츠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월달의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에뛰드하우스와 허쉬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허쉬 파우더 로즈 틴트와 허쉬 드링크 스페셜 키트 오리지널과 쿠킹 크림을 사용해봤습니다. 에뛰드하우스는 2020년부터 엄청난 콜라보 제품들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진한 초콜릿 향이 풍기는 듯한 디자인, 작고 귀여운 사이즈가 휴대성이 좋으며 6가지 컬러가 알차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색을 했을 때 가루 날림이 조금 심하다는 점? 뭔가 촉촉하지 않고 푸슬푸슬 날리는 느낌이 들어요. 함께 구매한 브러쉬는 쏘쏘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발색이 조금 더 쉽게 얼룩덜룩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리지널 컬러가 진한 다크브라운 초콜릿 느낌이라면 쿠키앤크림은 연한 화이트 초콜릿에 살짝 포인트만 넣은 룩이에요. 보기만 해도 달달해 보이는 이 아이 팔레트는 반전이 있는데요. 아무런 향도 나지 않습니다. 반면 루즈 틴트에서는 정말 강한 초콜릿 향이 나기 때문에 틴트에 몰빵을 하셨나봐요. 헤이즐넛 초코와 아몬드 초코, 틴트는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요. 둘 다 정말 정말 진한 초코 향이 나고 컬러도 찐득하고 꾸덕한 초콜릿 브라운 레드 컬러입니다. 채도가 조금 낮은 아몬드 초코가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나 틴트는 루즈 파우더 틴트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건조한 편이에요. 진짜 초콜릿이 굳은 것처럼 제 입술도 굳어버립니다. 색도 예쁘고 지속력도 괜찮은 편이지만 저처럼 겨울에 입술이 잘 갈라지는 분들께는 추천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음식을 컨셉으로 제품을 찰떡같이 잘 만드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투페이스드입니다. 복숭아, 진저 쿠키, 초콜릿 등등 정말 먹고 싶어지는 그런 컨셉과 디자인으로 무장한 제품들을 출시하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이번 허쉬 컬렉션을 보면서 제가 가지는 기대는 그러한 아이덴티티나 경험의 통합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은 깔끔하고 심플하지만 내용물에서는 경험상 아쉬운 점들이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이번 에뛰드 허쉬 컬렉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에스쁘아에서 작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제품이죠. 바로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팔레트 3종입니다.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32,000원의 가격으로 누드 무드, 피치 라이크, 로지 피드 세 가지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쁘아는 자신들의 장점인 실용성과 가성비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완전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팔레트를 팔에 발색해봤는데요. 발색이 생각보다는 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제가 색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발색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저것보다 50% 정도 약하게 발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누드 무드나 로지 피드의 경우 전체적인 톤이 연하고 채도가 낮기 때문에 더욱 한 듯 안 한 듯 발색이 됩니다. 누드 무드, 피치 라이크, 로지 피드 순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누드 무드는 출근 메이크업으로 딱 좋은 색감의 웜톤 팔레트입니다. 바쁠 때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에 블러셔, 컨투어링까지 한 방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실용성이 매우 좋은데요. 다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색이 연한 편이기 때문에 티가 많이 나지 않아요. 피치 라이크는 조금 더 웜하고 붉은기가 도는 팔레트인데요. 화사한 느낌을 주고 누드 무드보다는 글리터나 베이스도 진하기 때문에 화려한 의상과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 로즈 피드의 경우 살짝 뮤트한 톤과 로즈 컬러가 스웨터나 캐시미어를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운 느낌의 팔레트입니다. 역시 발색이 연하기 때문에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난한 데일리 팔레트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색이 연하기는 하지만 데일리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밀착력이 좋은 편이고 글리터의 경우 푹신푹신한 텍스처로 가루 날림이 적어 좋았습니다. 출근 혹은 퀵 등교 메이크업을 원하는 분들께는 사세를 드릴 거고요. 진한 메이크업을 원하는 코덕분들에게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이전 영상에서 가장 많은 요청 댓글을 주셨던 제품이죠. 에뛰드하우스의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입니다.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20,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블 래스팅 쿠션 때보다 패키지도 그렇고 확실히 세련되어졌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에뛰드하우스에서 더블 래스팅 라인으로 재미를 많이 봤다고 하죠. 촌스러웠던 전남친이 세련되어져서 돌아온 느낌이네요. 더블 래스팅이 옛 사랑이라면 여기 원래부터 세련돼 보이는 썸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샷의 마이크로 글래시픽 쿠션입니다. 문샷 마이크로 글래시픽 쿠션 단품 28,000원, 단품 리필 4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운명의 선택은?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제품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의 경우 더블 래스팅 글로우가 글래시핏보다 조금 더 날씬합니다. 대신 글래시핏은 조금 더 튼튼하고 에뛰드의 퍼프는 평범한 원형인 반면 문샷의 글래시핏은 뾰족한 물방울형으로 조금 더 세밀한 터치를 감안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더블 래스팅 글로우 먼저 얼굴에 발색해봤는데요. 저는 뉴트럴 바닐라 N19호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얇고 가볍게 올라가는 것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퍼프도 그렇고 쿠션 제형도 피부에 쫀쫀하게 밀착되지 못하고 아주 살짝 떠있는 느낌이 듭니다. 얇게 발리다 보니 커버력은 보통이고 다크서클이나 붉은 잡티를 완전히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은 모공 커버력인데요. 더블 래스팅 글로우라 촉촉하게 스며드는 듯한 발림감일 줄 알았는데 광도 많이 나지 않고 생각보다 파우더리하게 픽스됩니다. 모공을 메우지 못한 채 붕 뜬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모공이 채 가려지지 않아 아무리 덧바르고 밀어봐도 모공이 떡하니 드러나 있어 조금 슬펐습니다. Nope. 왜 가리지를 못하니? 반대쪽에 글래시핏 쿠션 101번을 발색해봅니다. 처음 딱 퍼프를 얼굴에 댔을 때 푹신한 느낌이 들면서 밀착력은 훨씬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커버력도 훨씬 높은 편이고 밀도가 있는 제형이라 얼굴에 빈틈없이 발리는 사용감을 갖고 있는데요. 모공 요철 커버도 조금 더 잘 되고 피부 표현도 조금 더 윤광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묻어남에 있어서는 감점이 되었는데요. 더블 래스팅 글로우가 묻어남이 거의 하나도 없는 반면 글래시핏은 자국이 날 만큼 묻어남이 많은 편입니다. 두 가지 쿠션 6시간 후에 파우더 처리 없이 지속력을 비교해봤는데요. 두 가지 제품 모두 번들거림 없이 뽀송뽀송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글로우나 윤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건조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랑 더블 래스팅은 글로우라는 약속을 하며 돌아왔지만 말만 번드르르한 애인처럼 전혀 글로우하지 않았고 코끼임을 남긴 채 저를 무참히 떠나갔습니다. 반면 문샷 글래시픽 쿠션은 다크닝이나 건조함은 좀 덜했지만 역시 봄여름까지 쓰기에는 복합성인 저에게도 좀 건조한 제품이었습니다. 둘 다 아주 나쁜 제품은 아닌데 장점이 확 도드라지지 않는 두 제품이었습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문샷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에뛰드는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제가 참 잘 썼었는데요. 이번 신제품 쿠션은 밀착력도 좀 아쉽고 모공 커버에 또 제가 사용하고 나니까 트러블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더블 래스팅 글로우가 온라인에는 좋은 후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혹평 아닌 혹평을 남겨도 되나. 근데 아쉽지만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는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문샷의 글래시픽 쿠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쿠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제가 이걸 쓸 수도 있겠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비쿠션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런 매끈하고 세미매트한 종류의 쿠션은 제가 이미 잘 쓰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소개해드렸던 적이 꽤 많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샷의 글래시픽 쿠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비비크림의 명가 미샤에서 출시한 새로운 비비크림입니다. 미샤 M 퍼펙트 블랑 비비. 저는 19 로지, 21 바닐라, 22 베이지, 20,000원의 가격으로 총 3가지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비비크림이 막 유행하던 시절 미샤에서 2007년 2월 달에 첫 비비크림을 출시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미샤는 유명 브랜드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회색기를 빼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컬러를 낼 수 있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제일 왼쪽이 비글로우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피치 옐로우 빛의 화사한 21호인데요. 이게 오히려 회색빛으로 보일 정도로 이번 미샤의 신상 비비 컬러는 채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21호를 얼굴에 먼저 손으로 발라보았는데요. 꾸덕한 제형이라 손으로 바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펴바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선 손으로 대충 얇게 펴바르고 블렌더나 스펀지로 두드려 마무리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방법은 미샤의 온라인몰에서 담당자가 직접 추천해준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한쪽은 브러쉬로도 발라보았는데요. 모공 커버를 조금 더 잘 해주는 느낌은 있었지만 조금 건조해지고 광이 사라져서 크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커버력이 생각보다 꽤 있는 편입니다. 쫀쫀하게 피부에 잘 붙어있는 제형과 자연스러운 윤광이 있는 표현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엠퍼펙트 블랑 비비의 지속력을 6시간 동안 파우더 처리 없이 살펴봤습니다. 우선 윤광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면서 유분은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비크림치고 다크닝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눈밑이나 코끼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고 또 수정 화장을 하기 좋은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밀거나 두드린다고 정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중순까지 이 제품이 거의 10,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정가가 20,000원인데 거의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 정도면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인 퀄리티로만 보면 백화점의 고급 제품들보다는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간편함과 가성비로 승부할 수 있는 미샤의 야심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색상을 고르실 때는 톤도 간격이 조금 크고 또 채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테스트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미샤의 엠퍼펙트 블랑 비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비비크림을 찾고 계신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릴 거고요. 가성비보다는 세련됨이 좋다 하시는 코덕분들에게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2월달에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핫한 신제품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